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탁 오면 그 영은 파워가 있습니다. 무엇을 제칠 수 있는 파워가, 극복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두려움.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체험입니다. 선교사들이 아주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성공하는 선교사들은 무엇에 성공합니까? 그 오지의 토속신들의 영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극복합니다. 실패하는 선교사들은 문제가 뭡니까? 그 영의 제압을 당해요. 결국 교인을 뺏깁니다. 왜? 그쪽 영은, 악령은 이 교인들로 하여금 뭐예요?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들이 이 하나의 그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가서는 결국 패배하고, 물론 이론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파워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은 이 토속신의 영들보다 어떻게 해요? 강하시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 그 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 파워의 핵심은 품성에 있다. 아시겠어요? 품성에 있다. 즉, 사울의 파워가 더 센 것 같았는데 스테반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약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누가 진 겁니까? 사울이 진 겁니다. 그것은 그 품성에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이 하나님의 파워는 원했지만은 능력, 파워. 능력은 원했지만은 무엇은 원하지 않았다? 품성은 원하지 않았다. 이 사단의 심각한 오류입니다.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오류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데? 품성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거를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품성에서 능력이 나온다. 품성과 능력은 하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품성 능력 이론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루스벨의 결정적인 오류는 뭡니까? 품성 능력 이원론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왜? 이 품성은 이 생명은 품성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능력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은 아닙니다. 왜? 품성 속에 생명이 있는데 품성을 거부했으니까 생명이 거부되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어떤 다른 파워, 지적 파워. 네. 이 여러 가지 파워 있잖아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깨닫고부터, 그렇다면 성경에 이 죄의 시작점, 죄의 시발점이 과연 품성에 대한 거부인가, 오해가 나타나 있느냐? 저는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깨달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걸 본 일이 뭐예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는 뭐밖에 못 봤어요? 불순종. 그래서 아하, 내가 더 깊이를 못 봤구나. 다시 돌아가 보자.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자, 제가 첫 시간 강의 속에서 자유의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아, 이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는 분이구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이건 너무너무 이 하나님 멋있어요. 자, 그래서 집에 가서 애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애들 셋을 불러 모아서 앉혀놓고 하나, 아빠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아빠가 철저한 무신론자 아니었나?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지 않냐? 근데 내가 없다고 하나님은 했던 하나님은 엉터리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다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하는 하나님이고 벌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아빠는 뭐예요? 그것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하나님은 나는 필요 없고 있어도 뭐예요? 안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빠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 받아주신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다. 욕하고 싶을 때는 뭐예요? 욕하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빠는 너희들 셋을 절대로 강제로 아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자유의지를 허락하겠다. 그래가지고 제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고생 안 했어요. 우리 애들 말 잘 들었어. 응, 말 잘 들었어. 응. 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 벌 줬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저를 쳐다보더니 아빠 진짜야. 제가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게? 살았다. 자유가 없을 때는 뭡니까? 죽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유라는 것이 생명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신학적 지식은 하나도 없어. 얘들이 살았대. 그러고 딱 보니까 내가 죽여놨구나. 죽여놨고 살았다.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충격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애를 키운다고 하면서 뭐 해놨어요? 자기들 죽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키웠구나. 살았다. 여러분, 그때부터 고생은 이루 말을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되면은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의지를 부여하고부터 한 고생을 책으로 쓰면 이 말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그 자유의지를 준다는 약속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뭐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투쟁이야. 자유지를 준다고 선언해 놓고 보니, 예. 자유지를 준다고 해 놓고 보니 성낼 수도 없고 벌 줄 수도 없고 손발이 다 묶여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 뭐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길들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그때 교회 학교, 기숙사 있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방문을 가는 거예요. 학교에 딱 가니까 하루는
우리 큰딸이 그래요. 아빠, 아빠가 자유의지를 준다고 그런 약속 아직도 지킬 거야? 그 질문만 받으면 제 가슴이 뭐예요? 은유리하고 저하고 참 친해요. 친하지 그치? 이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아빠가 약속 지킬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는 역시 의로와. 제가 그때 공의가 뭔지 배웠습니다. 아시겠어요? 은유리도 공의가 뭔지 깨달았구나. 그렇죠? 아, 공의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게 공의구나.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취소하지 뭐예요? 자유의지 취소 안 돼!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공의의 의미가 완전히 180도 전도됩니다. 우리는 공의를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벌 줘야 된다. 이게 공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아빠는 아빠가 한 약속대로 의로울 거야. 얼굴을 탁 보더니 알았대. 자기가 믿을 수 있대. 그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나 담배 피우기로 했고 이미 피우고 있어. 아빠한테 한 달 동안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대요. 담배 피우는데. 왜 한 달 동안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아빠하고 너하고 네 번이나 만났잖아. 근데 왜 말 안 했냐 그랬더니 아빠가 약속 지킬 거 걷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약속 지킬 거 않고 옛날처럼 벌 줄 거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방문 오는 게 싫어지더래. 그렇잖아요. 자기 죄를 숨기고 있으니까. 숨긴다는 것은 뭐가 끊어졌다는 겁니까?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도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괴롭다 이거야. 그래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아빠하고 내가 담배는 계속 피우겠지만은 아빠하고 관계는 맺고 싶더라 이거지. 이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냐. 아, 하나님 우리 딸이 담배를 피웠답니다. 근데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술, 마약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게? 감옥까지 갔습니다. 네. 네. 그 단계 단계마다 저한테 어떻게 해요? 밝혔습니다. 술 먹을 때도, 술 먹기 시작했을 때도 결국은 그것도 한 달 숨기다가 아빠 자유의지 약속 지킬 거야. 그래서 그걸 공표. 그래서 내가 술을 먹어도 아빠한테 숨길 수는, 숨기기가 뭐예요? 숨기는 게 너무 괴로워. 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술을 현재 끊을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해야 돼? 그래서 관계는 유지해야 돼, 관계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내가 술을 끊음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행위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유지하는. 아빠의 품성을 믿어.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자유의지 때문에 애가 뭐예요? 이제 마약을 하고 이제는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습니다. 마약한다고 감옥에 보내진 않아요. 그런데 얘는 마약 그 다음 단계 마약 상인이 됐습니다. 마약 판매원, 마약 받아가지고 판매원. 그러면 가요 감옥에. 이야, 기도했죠. 하나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여가 감방에 탁 들어가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딱 들어간 순간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완전히 자기의 뭐요? 자유죠. 자기 발로 자기가 어떻게 해요? 걸어 들어왔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여기에 있기가 뭐요? 너무너무 싫어. 그때 얘가 어떻게 할게요?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았대. 우리 아빠의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자유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저 창에서 빛이 쫙 들어오더래. 그 빛이 자기 몸을 쫙 비추는데 막 억울한 것 같고 막 분노 막 이런 것이 뭐예요? 없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이 파워를 체험한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아무리 욕해도 어떻게 해요? 아빠가 만나고 싶을 때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리 술 먹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마약을 판매하고 해도 만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만나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라. 거기서부터 애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감방 생활이 어떻게 해요? 와, 이를 갈고 막 애가 막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요. 왜? 마약 살 돈 안 준다고. 그래서 제가 막 그 스타렉스 같은 차를 갖고 있었는데 이 악령이 역사하니까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런 힘이 어디 나온지 저를 차 꽉 먹을 꽉 돈 안 줄 거야. 그럼 저거 저항을 할 수가 없어. 저는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피해 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 한참 가다 보면요,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아니, 경찰차가 왜 나를 따라서 속도 위반도 안 했는데. 이제 서라고 그래요, 뒤에서 깜빡 봐. 그래서 서면, 서 나오면, 당신 딸의 이름이 누구누구냐? 그렇다. 당신 딸이 당신 고발했다. 그 무슨 죄로 고발했냐? 성추행을 하려고 그랬다. 아빠가. 이러면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아빠가 도망갔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다 보더니 나는 네 말을 믿는다. 결국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경찰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경찰에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빠의 말이 맞다. 여러분, 이 세상이 결국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이 세상이 바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감옥 안에서 즐거운 애가 됐어. 이제 난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고 하니까 그 당시는 마약을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안 하면 얘가 뭐 굉장해요. 그 금단 현상이라. 그런데 금단 현상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마약이 이제 생각도 안 나. 술 생각도 안 나. 그래서 감옥에서 보니까 얘가 확 달라졌거든. 뭐 때문에 다른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때 6개월인가 살게 돼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얘는 내보내도 뭐예요? 되겠다. 그래서 발찌를 차고 내보냈습니다. 발찌를 차고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 그래서 보호 관찰 대상. 그 관찰입니다, 여러분. 그 뭐 관찰? 보호 관찰입니다. Protective observation. 얘는 이 발찌를 차고도 즐거워.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2년 동안 뭐 완전히 다른 애가 되었어. 행복해?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그때부터 저하고 이제 대화가 진짜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얘기 같이 기도하고. 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법정에서 이제 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냐? 전부 2년 동안 리뷰, 다시 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친 일이 뭐예요?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학교 성적표 가져와 봐라. 스트레이트 A.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얘는 이제 무슨 자입니까? 전과자예요. 네. 감방에 들어갔으니까 전과자지. 이 미국 사실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면 참 모든 것이 힘들어요. 뭐 뻔하지 않습니까? 다 이제 기록에 다 있는 건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전과자가 됐구나. 우리 딸이 전과자가 됐구나. 한심하게 잡았어.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스트레스를 뭐예요? 사단이 줄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받아. 여러분, 이 스트레스 받는다, 안 받는다는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사단이 스트레스를 주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면 뭐예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양할 수 있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큰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건강이 유지됐던 겁니다. 제가 병이 안 났던 거예요. 뭐 우리 큰딸뿐만 아니라 뭐 또 우리 아들하고 뭐 이건 뭐 얘기를 뭐 다 드리면은 이건 뭐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전과자라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겠지. 법원에서 무슨 결론이 났냐면은 이런 애를 이렇게 변한 애를 전과자로서 평생 살게 한다는 것은 뭐요? 법적인 모순이다. 라는 결론이 나서 특혜 처분이 내려져서 전과 기록 말소. 그때 제가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
파워, 이게 파워 게임이에요. 예. 이건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로도 사람들을 대해야 되지만 그 가르치는 동안에 나타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파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로부터 나가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가는 생체 전자파란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달라요. 이런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수긍이 뭐요? 이게 결국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그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뭐가 주파수는 품성입니다. 이 품성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아무리 맞아도 수긍이 뭐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긍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품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스테판이 사도 바울을 교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스테판의 품성에 사울이 녹아버린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얘가요. 전과 기록이 말소되니 역시 그 얘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전과자지만 하나님이 다 내 장래를 어떻게 해요?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믿더라고. 그리고 전과자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얘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은 심리 상담을 공부,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참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상담학이라는 것도 전부 마귀래. 전부 마귀래. 하나님 없는 상담이래. 이게 이론적 상담이래. 이 상담학은 뭐를 몰라요? 파워를 모른대.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파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배우는 상담학이라는 이 학문 속에는 파워 얘기는 없대. 그러면서 자기는 파워로 상담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 공부는 할 수 없이 뭐예요? 학위를 따야 되는 거니까 이 공부를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해서 심리 상담사가 됐습니다. 미국서 심리 상담사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상담소에 취직을 했는데, 마약 상담소에 취직을 했는데, 그 상담소가 자기가 마약 환자였을 때 상담을 받던 상담소. 그러니 여러분, 마약 환자들이 오는데, 이건 완전히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걔들의 심정을 쫙 알고, 이론으로 하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그 얘가 얘의 품성이 다 바뀌었어요. 큰 날카롭고 짜증내고 이러던 품성이 다 바뀌어가지고. 예. 그러니 뭐 막 변하는 거라 아이 마약 하는 애들이. 그래서 뭐 그 주위에 막 소문이 났습니다. 예. 다 백인들인데 동양에 하나예요. 그래 지금 너무너무 그 우수한 상담사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지역에서 아주 알려져가지고 지금 상담소에서 나와가지고 상담소를 하나 차려가지고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상담소에서 나온 이유는 수입의 문제도 있지만은 문제 있지만은 상담소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대. 그냥 그런 파워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파워의 소스를 전해줄 수가 없대. 그래서 내 개인이 개인 상담소를 차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상담소를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의지의 성공.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유의지를 주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해봤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자유의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자유의지 좋으니까 성내지 뭐요?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자기 고집대로 하시지 아니하며. 이게 그냥 그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 자유의지를 주니까 뭐예요? 살았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무엇의 중심 요소다? 생명의 중심 요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유 아니면 무엇을 달라? 이 자유는 생명의 문제예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성경에 들어가서 과연 이 하나님의 품성의 품성을 오해하는데 자유의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제가 성경을 다시 보기로 딱 작정을 했어요. 과연 그럴까?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증거가 있는가? 이거부터 찾아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을 처음 만납니다. 직접 만납니다. 자, 여기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이제 생명이 된지라. 그다음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꾸 우리는 나무의 종류는 몇 종류밖에 없다? 두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뭐요? 여러 다른 나무가 하게 하시니 그런데 그 동산 뭐요? 가운데만 생명나무가 있고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아닌 무슨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The tree of 뭐예요? Knowledge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나무입니다.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knowledge. 그러니까 이 지식이냐 생명이냐 이론이냐 파워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여러분 잠깐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And the Lord God made 여기 보면 뭐예요? All kind of trees. All kind.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무 종류는 두 종류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그 아닙니다. All kind of tree grow out of the ground.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In the middle of the garden were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그렇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만 생명나무가 있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 있고 그 주위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 이제 이게 이거를 여러분이 리마인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 인간에게 첫 말입니다. 직접 하시는 말 첫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뭐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유의지 줬어요 안 줬어요? 네? 하나님 자유의지 줬어요 안 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개역 한글판으로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증거가 뭐예요? 확실히 안 나타납니다.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어느 나무의 실과를 먹든지 그건 너희들의 뭐예요? 자유다 해야 그게 자유의지 준 겁니다. 요거는 먹고 요거는 뭐예요? 안 돼 하면 그건 자유의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먹고 안 먹고를 어떻게 해요? 정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한국말 성경으로는 분명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는 말씀하지 뭐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주 까칠한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아예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번역하는 뭐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희생하고라도 어떻게 해요? 눈치껏 따라가주는. 그래서 제가 아하, 그러면 영어 성경을 보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사대, You are 뭐예요? You are 뭐예요? Free. 너는 자유다. 너는 자유하다. 우리는 우리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너는 이 동산에 어떤 과일을 먹든지 그거는 너의 뭐예요? 자유다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는 임의로 먹되. 그 자유란 말을 쓰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한 번역입니다. You are free. 무슨 자유냐? 먹는 자유다. To eat. 그렇죠? 그럼 뭐를 먹는 자유냐? From 뭐예요? Any tree. 네. 선악과고 생명과고 무슨 종류건 간에 뭐예요? Any tree. 이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의 실과도 먹을 자유가 너희들에게 주어져 뭐요? 있다. 자, 그 다음에 but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이미 뭐요? 전제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전제했느냐 안 했느냐에는 큰 차이가 뭐예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번역도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해서 번역을 하지 않았고, 읽는 사람도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authority, 그래서 하나님의 authority에 의해서 명령을 순종하자는 그런 정서 속에서 읽기 때문에 예, 이 자유의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자, 죽기 때문이다. 죽기 때문. 자, 여기서 하나 해결하고 지나갑시다.
생명과 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너는 뭐예요? 절대로 죽는다. 너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제 얘가 제일 형편없이 생각하는 생각 방법은 뭡니까? 말 안 들으면 골로 간다. 그건 물론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를 놔두고 선악과를 먹은 그게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죽어 안 죽어? 죽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결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하나님인데 내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나로부터 나를 불신하게 되는 순간 너희는 뭐요?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다. 고로 나는 너희가 나로부터 분리되면 너희가 죽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가 생명이심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도 이게 생명을 잘 모르는데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도 생명을 잘 모르는데 이 두 사람이 생명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죽는다는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서 태어나서도 어릴 때 죽는다는 일이 있을 수? 내가 죽는다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 그런데 자꾸 죽어, 주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죽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 실제로는 죽는, 우리가 죽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 죽는다는 게 뭐냐. 이러면 석가모니도 결국 뭐를 보고?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네, 성 밖으로 보니까 장사행렬이 가는데 저게 뭐냐고 그랬어. 궁에서는 아무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조선도 그랬고. 궁녀들이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궁에서는 아무도 안 죽어요. 궁에서 사면 죽는 걸 못 봐요. 왕이나 죽지. 그런데 왕이 안 죽으면 그렇죠. 죽는 게 뭔지 몰라. 그 석가도 죽구나. 그러면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뭐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생명을 모르게 돼. 생명으로부터 분리될 때는 죽는다. 이 진리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너무너무 황당하고 엉뚱한 진리가 돼서 지금 방금 창조된 이 남자와 여자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자기가 가진 생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창조를 한다는 것은 피조물이 자기가 주는 생명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을 뭐예요? 피조물로 하여금 깨닫게 했을 때 드디어 창조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창조는 실패할 수 뭐예요?
있습니다. 왜? 창조해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날 창조했냐 말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당신이 생명 주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인 것을 알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분리가 돼봐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론적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리 써놨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품성으로부터 온다. 이 피조물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품성을 확실하게 신뢰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닌 분이다 라고 믿으면 이해를 못해도 뭐예요? 저 말이 맞는 말이 것이다라고 뭐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 진리를 믿을 수 없는 순간에는 어떤 순간이면 저 진리가 믿을 수 없게 돼요. 품성을 의심할 때입니다. 그러면 저 진리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을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스토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날이 저에게 오기를 바라는데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하나,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 지금 30대 중반인데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아빠를 마음 고생을 시키고 있어. 사단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건 뭡니까? 분노. 아빠에 대한 분노입니다. 왜? 아빠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벤츠도 못하게 생기고. 가정이 파산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아빠가 미워요.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 들끓고 있어.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뭐냐는 거죠. 당신이 한 게 뭐냐?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주는 분노를, 스트레스를 그냥 뭐예요? 막 받는 거죠. 막 받는 거.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기도가 우리 아들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아들도 굉장한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돌아와. 우리 딸 못지않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도 안 돌아오대요. 우리 아들은 마약을 하다가요. 오버도스죠, 그렇죠? 마약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뇌가 파괴됐습니다. 파괴돼가지고 얘가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은 천재적인 애였는데 바보가 돼버리더라고요. 돼가지고 운전면허시험, 미국 운전면허시험 굉장히 쉽습니다. 미국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하도록 문제를 냈어. 떨어뜨리도록 낸 게 아니라. 그거요. 50점 만점에 15점밖에 못. 그리고 운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스키, 뭐 스노보드 막 안 돼요. 이제 롤러 스케이트도 못 타고 자전거도 넘어져. 뇌가 파괴가 되니까. 근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정신이 없어. 텔레비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요. 무슨 감이에요? 수용소감입니다. 수용소감. 다 수용소로 보내라.
그 저는 아니다. 수용소를 보낼 수도 없어. 왜? 18살이 되면은 미국에서는 부모가 보낼 수 없습니다. 지발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막 한국에서 막 어른도 보내대 막. 그 이거 참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정말 제가 고민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완전히 망쳐버렸어. 그러나 절망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일이 어디 일이 생겨서 어떻게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뭐예요? 안 받죠. 그 저는 어떤 때는 그 아들이 너무 걱정스러울 때는 우리가 그때 하와이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자주 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수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와이는 바닷물이 탁탁하고 바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수영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수영해서 한 1km, 2km 그냥 쭉 그냥 막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왜 바다 한가운데서 마음 속이 시원해지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눕는 겁니다. 이제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막 하나님 막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 어쩌실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아니요, 당신 아들이요. 나 모르겠어. 그러고 나온 속이 후련해요. 그래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좀 자유로운, 그렇죠? 그런 관계라야 돼요. 자꾸 우린 너무 권위야, 권위. 거룩하신 일로 나오면 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병이 나더라고. 결국은 심장에 병이 생겨요. 불면증이 와. 와, 죽겠대요. 심장이 팍팍팍팍팍 부정맥이 왔어. 제가 내과 의사 아닙니까? 이거 어디 감이야? 예? 이거 중환자실 감이야. 실제로 중환자실 감. 맥박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이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다 알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이 뭔지를 제가 알아야 몰라요. 아닙니다. 이게 사단이야. 사단이 나를 걱정을 시키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그것은 결국 내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100% 의지하지 뭐예요? 않았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뭐예요? 해결하.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참 바다 속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요. 맥박이 바로 뜹니다. 아시겠어요? 호텔 방에서 불 끄고 걱정하고 있으면 맥박이 이게 뭐 틀림없이 영적인 현상.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래서 막 맥박이 뛰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 2시고 3시고 아니야.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다 찬송 부르고 하나님 이 마귀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 들으면 잠이 또 들어. 네. 그러고 제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건강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안 그러면 벌써 중환자실은 지금 약 먹고 뭐 혈압 올라가고 야단났죠. 여러분 이만큼 질병이라는 건 영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적이라는 것을 얼마나 영적인가를 제가 이번 길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드릴 작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내일 아침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1년, 2년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얘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크, 여러분, 밤중이 되면요, 여러분, 안 자요, 이 자식이. 안 자고 저는 크크수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 침실문을 콱 열어요. 그럼 제가 이제 자는 줄 알고, 대놓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겁나요, 안 겁나? 저식 등치고 이런데. 또 무서워. 그럼 또 뭐예요? 또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는 밤새도록 이삿짐 옮깁니다. 그때 우리가 조그만한 아파트, 한 지금 한국 평수로 하면 한 28평짜리 아파트인데, 그게 2층이에요. 그럼 위층에 있는 가구를 다 아래층으로 옮기고, 아래층에 있는 거를 숨을 씩씩거리면서 혼자서 다 옮겨, 2층에 옮겨놨다가, 다음날 밤에는 또, 매일 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화가 나면 저를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죠. 그래, 막, 아파요, 안 아파요? 정말 뼈골이 그냥, 예.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간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하는, 그게 그냥 절실히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제가 3년을 했습니다. 하는데, 3년째 되던 어느 날,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보니까 자식이 부엌에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책을 펴놓고 있어요. 가서 보면 큰일 납니다. 꺼져! 이렇게 되면 꺼져. 그래서 참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나중에 얘가 어디 가고 난 뒤에 딱 가서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책을 펴고 그 책을 베껴요. 베끼는데 책 맨 첫 줄만 자꾸 베껴. 그러니까 그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는 뭐예요? 어떤 지능적 수준이 안 돼요. 그 베낀 줄만 자꾸 베끼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이 한 줄 베낀 그게 한 것만 해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애들은 다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고 연락이 오고 하는데, 의사 사회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애가 어느 대학을 들어갔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나는 지금 한 줄 쓰는 거 가지고도 뭐요? 감사하다. 참 미쳤죠. 그렇죠. 그래도 그게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한 3일 지나니까 두 줄이 되고, 석 줄이 되고. 여러분, 3개월 후에 다 베껴. 이거 다 베껴서 결국은. 그러더니 자기가 매일 갈 데가 있대. 어디냐 그래도 그런 건 알 필요 없대. 그런데 아빠란 말 절대 안 합니다. 당신은 알 필요가 없어. 그러더니 여러분, 성인 학교에 간 거야.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나이는 21살이 된 거예요. 성인 학교 가가지고 성인학교에서 1년을 댕기더라고. 근데 저는 성인학교에 가는 줄도 몰랐어요. 물어보지도 말고, 자기는 매일 갔다 올 때가 있대. 주말에는 안 가고 매일 나가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자전거도 좀 탈 수 있고 뇌가 조금씩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얘가 어느 날 한 1년, 1년 반이 지났나?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한 6개월 전인데 내년 6월 2일 날 당신이 어디 있을 거냐? 그 스케줄 보니까 한국이야. 한국에 있다. 그랬더니 여기 있도록 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I am graduating. 졸업한대. 성인학교 졸업한대. 그때 제가 알았어. 물론이지. 예. 그래서 한국 계획 취소하고 졸업에 갔습니다. 예. 가보니까 다 그런 애들이 성공적으로 마약을 끊고, 예. 예. 야, 거기 가서 저는 미국이 역시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졸업식 하면 참석해야 하네. 조용히 끝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20명이 졸업을 하는데 한 천 몇백 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장 받을 때마다 그 같이 온 사람들이 예? 파이팅! 막 경쟁해주고요. 마약 중독자들이었다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그 품성, 그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졸업식 끝나고 아들아, 우리 친구 아들들은 다 하버드, 예일대학 지금 갔지만은 너는 하버드, 예일 이상의 졸업장을 받았다고 나는 응? 나는 너를 쳐준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뭐예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순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 참 못하더라고. 가문의 수치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뇌가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회복했어요. 네, 완전히 회복했어요. 네. 현대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뭐예요?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자주 한국에는 나오지 않았던 때니까 다 미국 교인들에게 다 연락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복했는데도 이 자식이 아직도 애름벌쳐요. 아직도 이 품성은 바뀌지가 뭐요? 뇌는 바뀌어도 영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혹시 생각나시면 조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좀 가외 얘기가 되었구만. 근데 이제 얘가 가정에서 진짜 이제 마음을 바꿔서 아빠하고 친하게 되고 이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했다 합시다. 삼성에 들어갔다. 그 2년 동안 이제 다 열심히 일하고 이제 돈도 꽤 모으고. 그런데 2년 후에 이 녀석이 이제 아빠를 찾아왔다. 아빠, 나 도저히 이거 못 해먹겠어. 내가 이러고 일생을 살 수가 뭐예요? 없어. 나 인생을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2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배낭여행을 떠나겠다. 저는 그거 원합니다. 진짜로.
배낭여행을 떠나겠다. 그래서 제가 아들아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추천하고 싶었다. 그래서 좋은 경험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식이 이제 모아놓은 게 한 2천만 원 됐다 합시다. 그래서 제가 1천만 원을 더 줬어. 주면서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가고 싶은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뭐요? 여행하는 것은 너의 뭐요? 자유다. You are free to visit, to see any country in this world. 자유다. 자유를 전제하는 거죠. 그러나 북한에만은 가지 북한에 가고 안 가고 결정은 누가 내리게 돼 있어? 그건 이미 자유를 전제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북한에 가지 마라. 왜? 가면 죽는다. 왜 죽어? 아빠가 김정일이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가 이상구 박사 아들이라는 게 탄원하면 뭐요? 죽일 테니까. 그 나라는 빼줄 수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왜? 가면 죽는다. 네가 죽으면 어떡해? 예. 그 얘기예요. 이제 확실합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예. 자, 그리고 정령코 뭐요? 죽으리라 말한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하나님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단이 등장합니다. 3장 1절. 자, 이것이 정말 3장 1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본 동산 모든 나무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6절하고 창세기 3장 1절에 뭐예요? 대결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단이 나타납니다.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 아까 하나님하고 얘기하대? 그 나 봤어. 근데 하나님이, 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뭐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해요? 먹지 뭐요? 말라카드냐? 여러분 이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이걸 읽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전혀 자유를 뭐요? 주지 않지. 지금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셨다는 것을 이 여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하는 유인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는 품성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교묘하게 디자인이 된 질문 술법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도 이 과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먹지 말라카지. 어? 하나님 고약하신 분이지. 너희들에게 자유를 전혀 허락하지 뭐요? 않지.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 여자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너 왜 그렇게 웃기냐? 하나님은 너는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그렇게 묻는데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나무를 뭐요? 어느 과일인지 내 자유의지대로 먹으라 하더라. 그러면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죄를 안 지어. 그렇죠. 그래서 나 너하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뭐요? 꺼져. 하면 꺼집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는 꼬라지 좀 보소.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여자의 대답에서 여러분 뭐가 치명적인 문제입니까? 여기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서 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모든입니다. 하와는 모든 먹지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것이 속아버렸어. 아니요, 먹으라 했는데. 그래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뭐를 제외하시더라? 선악과 나무는 제외하더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결국 자유의지를 뭐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단이 들고 나오는 것은 생명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이슈를 들고 나온 거예요? 품성 이슈, 곧 자유의지를 이슈로 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품성을 불신하게 만들면 성공합니다. 아시겠어요? 품성을 불신하게 하면, 그렇죠? 품성을 불신하게 하면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뺐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모든 영어로 하면 any tree가 빠져버린 거죠.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뭐요?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 뉘앙스가 뭡니까? 그 근처도 가지 뭐요? 말라 카더라. 그거는 뭐요? 우리에게 먹을 자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먹지 말라 한 이유가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걸 먹으면 너희가 뭐예요? 죽을까 하느라. 여기에 중요한 예, 죽을까. 이게 영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죽을까. You die. 이게 레스터가 죽을까 합니다. 레스터란 말은 이게 요새는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본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you will surely die, 틀림없이 죽는다인데 이 lesson 뭐냐면 you might die,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라 하더라. 벌써 이 대답 속에 이 대답 lest를 surely 틀림없이 죽는다를 lest로 뭐요? 여자가 바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는다.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보면 먹고 싶어, 안 싶어? 먹고 싶으니까. 싶으니까. 틀림없이 죽는다 하지 않고 죽을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You shall not' 뭐예요? 'Surely die' 죽기는 뭘 죽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생명하고 뭐예요?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루스벨은 생명에 대한 개념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 없어요? 뭐를 거부해버렸으니까 벌써. 품성을 거부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관계가 끊어져도 죽긴 뭘 죽어. 생명은 네 속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안 죽어. 근데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 그게 또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뭐예요?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만 봐도 루스벨은 뭐를 몰라요? 생명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인 줄을 루스벨이 안다면 이런 말 안 하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생명은 그냥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만 배우면 된다? 능력만 배우면 된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모든 것을 뭐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너희도 뭐요 알게 되면 너희들이나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루스벨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이란 말이 참 좀 고약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다 알면 뭐요? 그러니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품성 속에 있는 생명의 파워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피조물은 생명을 줄 수가 뭐예요? 없어. 하나님이 주는 걸 받아서 우리는 사는 거죠. 루스벨은 생명을 모르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될 줄로 아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래서 이 말을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죄를 짓는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품성을 오해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 품성을 오해한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예? 바로 이 순간입니다. 모든을 빼는 순간 여자는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렇죠? 저거 빼는 바람에 하나님이 절대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불신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진리의 불신은 결국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품성을 오해한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 품성을 오해한 것은 생명에 대한 거부입니다. 사망의 순간. 그래서 그 순간에 여자는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영생할 수 없는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팍 죽는 게 아니라 영생이 없어졌어. 어느 날인가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겁니다. 그거는 자기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생명 에너지의 공급이 어떻게 해요? 제한되기 때문에. 풀로 받지를 뭐요? 않기로 관계가. 그럼 여러분 이게 100% 관계가 끊어졌다지면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이 죄인은 살아있을 수 있는, 죄인이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당장 흙으로 안 돌아가고 왜 살아있어요? 예? 그 뭐냐 하면은 100% 생명을 거부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자살 행위입니다. 예. 그건 나는 뭐요? 숨도 쉬기 싫다. 그래서 권총을 대고 빵 하면 하나님 또 손듭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나 여기서 하와는, 여자는 자살은 시도하지 뭐요?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게 죄의 관계가 끊어져도 적어도 뭐 할 수 있는 생존, 생물학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만큼의 그는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것까지는 거부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이래서 여러분 결국 무엇과 무엇이 이슈가 됐습니까? 품성과 자유의지와 생명이 이슈입니다. 아셨어요? 네. 자, 여기 이제 그것은 먹는 날에는, 먹는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지배하에 들어온 날부터,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 누구의 영? 나의 영, 즉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그날은 뭐가 밝아져요? 너희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눈이 밝아라는 말이 참, 여러분 제가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여자 사진 보여줬죠. 그렇죠? 이 여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네들은 나를 보고 말랐다 그러지만은 당신들은 몰라. 나는 뭐요? 나는 알아. 나는 뚱뚱해. 거꾸로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 눈이 감기고 거짓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도 어떻게 해요? 디스토르트 되버린 겁니다. 네. 왜? 이제 누구 지배하에 있으니까? 사단의 지배. 그 따먹기 전이에요 이거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된다는 거. 제일 먼저 보게 된 게 뭡니까? 벗었네 우리.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때까지는 벗고 있어도 벗은 게 보이지가 뭐예요? 안하는데 벗은 게 보이는 게 눈이 밝아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보이니까 무슨 감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주는 느낌입니까? 사단이 주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 속에 있을 때는, 사랑의 영 속에 있을 때는 벗은 게 안 보였고 벗은 게 아무렇지도 뭐예요? 안 한 거죠. 그럼 벗은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인간관계가 참 좋은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아들을 키우는데 지금 이제 중2라 요새는 엄마 앞에서 안 벗으려고 그러죠. 예. 근데 몇 살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한 5살, 6살 그렇죠. 아, 누구에게도 꼬추를 안 보여주는 애지만은 엄마 앞에서는 야, 이 반지 들어오자, 벗자.
그럼 엄마에서는 고추가 덜렁덜렁 나와도 괜찮아. 네. 왜? 엄마와 나는 어떤 사이니까? 믿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의 품성, 즉 자유의지는 자유를 줘야 사랑이지요. 자유 안 주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느껴버리니까 사랑이 날아간 것이고, 그러니 사랑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요? 뭐는 옳고 뭐는 뭐요? 그러다. 그래서 벗은 거는 뭐요? 그건 악이고 입은 거는 선이다. 그래서 악을 가리워라. 가리우는 것이 선이다. 그렇게 된 거라. 옛날에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오케이. 그런데 모든 것이 오케이 아니야. 그럼 그런 거를 루스벨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내려오기 전에, 지구로 오기 전에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하늘 거민들 보니까 다 벗고 살아. 창피하지도 않나. 결국 누구 여행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6절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탐스럽다입니다. 영어로는 lust입니다. 탐하답니다. 이때까지는 그 나무 열매가 특별히 뭐예요? 다른 나무보다 뭐예요? 더 보기 좋고 탐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탐욕. 마귀의 영의 역사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치명적이 뭡니까? 여기 치명적, 지혜롭게 할 만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직접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줘야 되는데 이제는 여자는 지혜는 어디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부터. 아니잖아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혜는 안 배워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써 생명에 대하여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현상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먹고 자기한테 남편에게도 준지라 주고 남편도 먹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일단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품성과 뭐예요? 생명 차원에서 제가 다시 조명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순종이냐 뭐예요? 불순종이냐의 차원에서 조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따먹기 전의 과정인데 지금 따먹기 직 여기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따먹었죠. 이 따먹기 전에 일어나는 사망 현상, 자기 인식의 뭐예요? 변질 현상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여기서 변질이 돼 버렸어. 변질된 결과 드디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죄의 결과지 따먹는 것이 죄 그 자체가 뭐예요? 아니다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와이 부인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먹기 전에 이미 뭐예요? 그걸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신뢰했을 때 이미 인생은 막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참 와이엣 부인의 이 깨달음은 이 그냥 한간에 있는 이 학문적 깨달음보다 수준이 뭐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 풍조가 자꾸 그 수준을 낮게 보는 그 풍조는 심각한 풍조입니다. 그래서 와이엣 부인 말씀대로 예언의 신을 불신하게 될 때 그때가 그 마지막 때 그런 때가 온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아시겠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분의 말씀 맞아요. 저는 너무너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신 분을 그분의 글을 우리가 계속 읽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시겠어? 자.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시고 자 마이크 오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평화롭고 참으로 한적한 이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 목사님들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니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참으로 도외시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으로 채워지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제 이 모든 집회가 마치고 내일 각자의 교회들로 돌아갈 때에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목자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박사님의 아드님에게 더욱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이 돌아오고 부모님에게 참 기쁨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아드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감동의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 박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들음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품성을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